혜경이. 혜경 여자친구. 수환이 여자친구. 3시 줄 3시 오는 거 아니에요? 저희 2시라고 하지 않냐 우리? 네. 카톡에 말하면 되잖아요. 아 근데 효경이 내가 전화번호 못한 거야. 엉망이 좀 너무 소리 안 되겠군데. 응 전화번호 못해. 네. 근데 카톡도 못한다. 번호 따위로 귀신 아니에요? 맞아 2G폰 썼었어요. 그네? 내가 2G폰이 카톡은 되지 않을까? 되는 것도 어제 옆에서 저희가 2G폰 폴더 폰 요즘은 되는데? 공부 얼마 전에 저희가 2G폰 근데 그래. 친구가 그러는데요. 2G폰 써도 안 할 사람은 안 돼. 지가 그런데. 응 맞아. 응. 자 다음 보자. 몇 번? 59. 번호 줘. 한 번만 들어. 한 열심히 해봐. 259. 459. 아 쌤 누구네 전화. 461이랑 459 남고 462. 462 있고 잠시만요. 빨리 500원 배불러오지. 어? 500원. 아니 기다려 이 새끼야. 지수함수의 극한맛. 47 이건데 안 맞았는데요. 472 472 473구요 473 어 없냐? 428 다 먹었어요. 옛날 거 아니야? 네 옛날 거야. 네, 연속 그런데 428? 그 영록 위에 연속에 정이 써가지고 계산하면 되는데 길어 쳐놓은 새끼야. 아 너 진짜 개념대로 썼어. 아니 저 그거예요. 저 강의로 들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잘, 내가 이거 쉬는 시간 알려줄 테니까 시내 따라와. 네 따라오라고요? 아 따라와. 쉬는데요? 아, 내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또 다음. 끝. 네. 일단 끝. 네. 자, 459 간다. 459. 자, 이 새끼 역함수 구하래. 역함. 그냥 고생이 많구나. 그래. 네. 늦지 마려. 네. 자, 459번 갑니다. 459번 읽으면 돼. 야, y는 3x제곱에 역함수 구하래요. 네. 역함수 어떻게 구해? 그 바꿔야 해. y는 x대칭 합시다. y는 x대칭 하면 x는 3, y대칭? 네. y 끌어 끄집어 대자. 양변을 몇을 취해? 로그 3. 로그 3을 취해야 되지? 자, 로그 3을 취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y는 로그 3x 이게 바로 역함수 GF입니다. 됐냐? 이게 미분해가지고 로그 3의 2 늘어요. 미분합시다. 자, 미분하기 전에 찾은 작업. 자, ln3분의 lnx로 일단 밑변을 보고 써서 해주고. 미분, 시작. y 프라임. ln3분의 1 써주고, 이제 미분하면 되지 않아? x분의 1. 괜찮니? 네, 됐습니다. 그쵸. 로그 3의 2제곱 줍시다. 자, 그러면은, 자, g 프라임. 로그 3의 2는 ln3분의 1 곱하기 로그 3의 2분의 1 되겠지. 이렇게. 밑변은 공식 2. 자리 바꾸고 싶어. 자리 바꾼다. 자리 바꾸고 무슨 수? 역수. 역수 그렇지. 자리 바꾸면 ln3. 네. 2랑 3 합해서 ln3 맞아? 이렇게 해요. 이쁘다고 싶어. 어? 잠깐. 네. 자, 460 몇 번? 462번. 462번. 자, 갑시다. 얘 갑시다. 이럴 때 이거 한번 구해보래요. 아이고 자 가볼까? 오케이 극한 2의 정의골 2의 정의골 시작 갑니다. 쌤 어 저 지금 해외 나가 있는 아빠한테 전화가 왔는데 예, 아빠. 나도 아빠 있는데. 엄마는. 아버지가 얼마 만에 죽어 얼마 만에 죽었으니까 일로 와. 이 새끼야. 엄마는요. 오늘 며칠이죠? 일주일도 안 됐지? 4월 6. 아니 4월이란다. 8월. 8월 6일. 뭐? 한 6일 지났어요. 나중에 전화해. 근데 거기랑 여기랑 시간이 안 맞아서. 아니야. 안 돼. 공부가 먼저야. 진행하죠. 기다려. 너 이 새끼 너 쪽에 넌 뒤질 줄 알고 이 새끼가 진짜. 지금 어떻게 패지 진짜? 맞아. 나 이렇게 생겨 먹어. 이렇게 생겼대요. 네. 이해 정의.
얘랑 얘 무슨 관계? 역수. 역수로 해야지, 알겠지? 네. 자, 그럼 N을 살짝 뒤로 빼놓읍시다. 응? 역수 불러. X분의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X분의. 근데 나 혼자 이러면 안 되지? 맞아요. 네. 그래서 뭐 해? 또 한 번. 네. 아, 할게. 마이너스 M분의 X. 이렇게 또 다시 한번 해줘. 됐니? 네. 역수 됐지? 역수 됐으니까 얘 이름 뭐야? 이요. 그렇지, 얘가 이. 그럼 파란색 박스가 2가 되겠고. 네. 뭐 남아? 마이너스 X. 어, 2의 마이너스 X지. 네. 앞에 있는 주어진 집은 2의 마이너스 X로 볼 수 있는 눈. 됐습니다. 그럼 fx가 2의 마이너스 X인 거 알았지? 네. 넣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3X분의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뭐 잘못됐다, 맞지? 어디가요? 뭐 잘못됐는데? 응? 뭐 잘못됐는데? 네. N제곱 맞지? 어, 마이너스 X분의 N가 마이너스 N분의 X가 E 맞고 했고 어? E 마이너스 X제곱 맞는데? 그럼 X가 0인 것 같아 이런? 아, 미분했구나. 아, 씨, 미분 아예 가려져가지고 미분이 안 보였네. 어쩐지. 아, 씨, 빨리 말했어야지. 아, 얘들아. 네? 미안하다. 얘가 가려져서 내가 좀 흥분하고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봐. fx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미분하자. f 프라임 x는 뭐야? 미분하면 얘 먼저 미분해야지. 마이너스 1 되겠고 그대로 올 거니까 2의 마이너스 X 됐어? 어. 어, 그래서 이렇게 F'X를 여기 넣어주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괜찮냐? 오케이 자 이제 이거 예쁘게 계산하면 되겠네 어, 자 2의 정의를 한번 이용해보자고 2의 정의를 이용하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갈 때 자 마이너스를 좀 앞으로 빼줘야겠다 마이너스 앞으로 빼주고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어있고 3x제곱 꼴 맞춰야 돼 꼴 맞춰야 돼 봐봐 얘 마이너스 x 왔지? 네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x가 온다 알겠지?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고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다시 붙이자 그러면 얘가 뭐야? 1 따라서 3분의 1 또는 얘 마이너스 묶으면 이렇게 되지? 자 이렇게 되지? 네 맞죠? 그럼 얘가 동등성 얘 뭐로 할 수 있어? X 마이너스 X 그치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 X로 써주고 3X분의 마이너스 X에다 마이너스니까 3분의 1 이렇게 동등성 이용하는 거 괜찮아 되겠어? 그래, 필기할 시간까지 줄 수가 없어. 필기할 시간까지 주면은 우리가 수업을 못 나가. 그러니까 너희가 좀 이해 좀 해주고. 너 뭐야? 70이요. 아, 됐냐? 아, 이제 70이야. 필기할 거 있으면은 그거 다시 돌려봐, 알겠지? 네. 아, 누나 다 돌려봐. 뭐, 녹화했지? 네. 했어요. 어, 했구나. 미안해. 몇 번 기억해? 자, 간다. 난 생각할게. 저번에 알려줄까? 시간 있어가지고 내가 넘어가네. 봐봐. 얘도 보자마자 그. 알차식 정의 갈게요. 그게 알맹이 뺀 게 몇이야? N분의 2요. N분의 2를 여기 써주고 곱하기 분자 N분의 2를 써주고 이렇게 해. 그럼 얘랑 얘랑 약분돼가지고 2만 남죠, 맞지? 자, 노란색 박스는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뭐야? F'1이요. 1 되겠고 앞에 2 있으니까 2F'. 괜찮아? 자, 미분하자. 자, 주어진 식이 뭐냐면, fx가 2의 x제곱, 그리고 로그 4의 x제곱입니다. 자, 미분할게. 시작. f'x는 앞에 거 미분하면은 2x, ln 2에다가 뒤에 거 냅두는 거니까 로그 4의 x 여기까지 온다. 가자. 다음 더하기. 이번
앞에 건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은 ln 4분의 1 곱하기 x분의 자, 넌 뭐너 뭐너? 1 넣자. 1 넣으면 얘가 로그 4의 1 0에서 죽어. 1 넣자. 그래서 m'1은 2 곱하기 이거 2의 제곱선 다음에 앞으로 표시만 해줘. 2의 ln 2분의 1 1분의 1이니까 생략. m'1은 ln 2분의 1. 그래서 곱하면 ln 2분의 1이라 생략할 수 있겠어. 이 7273도 같은 거예요? 네, 같은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 자, 473 해볼게. 47이 누구 질문이었냐? 네, 7273도 같아. 아, 너 질문이었어? 야, 경우가 네 질문 있지 않았냐? 했어요. 아까 그 462가 지금. 아, 462에서? 그럼 472 갈게, 472. 아, 473 갈게, 473이 더 어렵게 생겼다. 와, 애들 족대는데 저거 진짜? 저거 3개 곱해져 있네? 그럼 어쩔 수 없어. 저것도 공미분 해야죠. 3개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 좀 하고 시작하자. 봐봐, 2개 뺀게 4이치니까 마침 있네. 어, 친절하다. 그나마 좀 친절하다 이놈은. 그렇지, 이것까지 변형하는 거 같으면 얘 욕먹어야지. 맞지? 자, 저 fx 저거 있지? 네. 자, 미분 시작. 자,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세 번째 식. 자, 첫 번째. 맨 앞에 미분하고 뒤에 거 두고. 2x, lx. 이번에는 가운데 거 미분하고 나머지 냅두고. 그러면 어차피 가운데 거 미분하면 2x죠, 보니까. 네. 이렇게 되지. 다음. 앞에 거 두 개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2x. x분의 1이지. 2x분의 1. 이게 x분의 1이잖아, 이게. 얘랑 없어지지,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건 2x분의 1. 그렇지, 이렇게 하겠다. 2 넣자. 자, f'2는 2의 2제곱, 얘가 1. 얘는 그렇습니다. 2 곱하기 2의 2제곱 곱하기 1. 플러스 2의 2제곱. 2의 2제곱으로 다 묶어. 그럼 얘는 1 남고. 2 플러스 2 플러스. 얘도 맞지? 얘도 1 남고 맞지? 네. 2 플러스 2. 2. 있냐? 네. 1번이. 맞지, 맞지? 네. 자, 다음 거 갑시다. 자, 다음. 생각하면서 질문. 끝이에요? 끝 아니야? 어제 없다는데, 그래서? 여기요. 생각하면서 질문해. 그래요. 뭐구나? 43. 5, 4, 3. 5, 4, 4. 또? 5, 4. 5, 5, 4. 5, 3, 2. 5, 3, 2. 5, 3, 3 안 푸는 거네. 뭐가 5, 3, 3? 네. 5, 3, 3 어떻게 푸는 거야? 방금 이거 썼어요. 이거 5, 2, 9 랑 차이를 못 푸는 거예요, 아직. 맞아, 못 풀어, 아직. 이거 이제 오늘 풀 수 있게 됐다. 5, 4, 1. 5, 4, 1? 그럼 기다려봐. 쌤, 5,4도 못 푸는 거 그거 같은데요? 야, 뭐라고 했지? 5,4,1. 방향 꼬였다. 이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야, 종기 좋은 거 아니겠냐? 지도 나갈 때인데. 내가 좀 친다?
58, 59부터지? 어? 맞는데? 공식 아니었어 나도. 자, 2세타랑 3세타랑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해 대칭이다 이런 느낌인건가? 자, X축에 대해서 만약에 두 각도가 대칭이면은 어떤 관계가 있지? 얘랑 이렇게, 이게 베타지? 네. 두 개가 어떤 관계 있지? 두 개 더하면 360. 그러지, 두 개 더하면 360. 그거 씹었으면 어떻게 되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n파이 또는 360도라고 하면 됩니다. 2n파이로 하자. 이제 호도법에 좀 익숙해지자. 2n파이로 할게요. 자, 근데 두 각도가 누구야? 2세타랑 3세타지? 네. 그러면은 5세타는 몇이야? 2n파이가 되겠죠. 괜찮아? 세타를 정리하면 세타는 5분의 2n파이가 되겠죠. 오케이. 정수 넣자. 0 넣으면? 0 안 돼. 안 되겠다. 1 넣으면? 5분의 2파이. 2파이 2 넣으면 5분의 4파이 3 넣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끝. 더하면 4번. 자, 543번. 자, 543번. 543번 없네. 없어요? 543번 뭐냐? 어디 생겨먹었냐? 부채꼬 이거? 그래서 승부가 사장님 관련되지. 내 미부한 진짜? 그거 좀 찾을게 기다려. 수세발이라는 거지? 수세발. 누가 수세발 물어봐?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지. 자, 중심가 몇 원이야?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네. 아, 중심가 3분의 파이. 반지되는 게 있지? 안 나와있어. 아무래도 안 나와있어? 그럼 뭐가 나와있어? 호의 길이 몇인데? 3분의 4파이. 3분의 4파이. 뭐 구하래? 저기 위에 부분 날리고. 위에 부분. 아, 여기 날리고 구하래? 네. 가자.
중심각. 반지름 분석. 네. 어, 이거 있으니까. 이거 벌써 깨지? 네. L은 알세타 맞지? 네. L은 알세타에서 반지름 분석 맞아. 3분의 4 파이가 선분, 어, R 곱하기 선분의 파이. 반지름은? 4. 어, 이렇게. 내자시면은? 네. 어, 4됐다. 그 다음에, 어, 얘 넓이를 구하는 아이디어가 이건가? 이 부채꼴에서 뭘 빼면 돼? 2.5. 맞지? 이 직각사각형 빼면 되지. 네. 그러면은 이 직각사각형, 여기서 이거 빼보자. 자, 일단, 얘 넓이는 구할 수 있겠네, 맞지? 어, 2분의 1? R제곱 세타가? 자, 그럼 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16 곱하기 3분의 파이를 하면 되겠네. 2분의 파이. 자, 그럼 얘가 잘 가자. 얘 길이가 몇이라고? 60도냐? 3분의 파이니까. 네. 여기는? 60도. 몇 대 몇 대면? 1대 두 3대 2. 그냥 30도가 바라보는 게 몇? 1. 어, 1이니까? 2. 여기는? 2 두 3. 1 두 3. 6경 곱하기 높이 곱하기 2. 2분의 6두 3. 아, 2분의 6두 3. 척수가 몇 개? 8이니까 3분의 8파이 빼기 2분의 4. 끝나시나요? 몇 대? 근데 어. 답이 3분의 파이를 어떻게 각도를 하나요? 3분의 파이 각도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꿔서 배우지 않았나? 아, 어, 끝나시. 답이 없다고? 3분의 6두 3. 뒤질래? 손재가 뒤질래? 안 잘못한 거 같아요. 야, 두 개 곱하자고 2로 나누면 2루트 3개잖아. 아, 아, 나 이 자식. 아, 실수. 아, 약간 실수할 수 있어. 와, 송재범 말을 믿었어, 와. 네. 아니, 이거 내가, 내 잘못이지. 아니요. 아니, 우리 나누고. 아니야, 좀 오전이라서. 어. 약간 좀 정신이. 지금 오후야. 지금 아니, 해가 저물고 있어. 오전. 아, 지금 해가 저물고 있어. 아, 또 잘 시간이지? 신차 저물고 있어. 자, 다음 갈게. 554 갑시다, 554. 자, 외우고 있어, 선생님. 갑니다. 시컨트 알파 플러스, 코시컨트, 베타. 난 시컨트랑 코시컨트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알아서, 사인이나 코사인을 바꿔줍시다. 자, 시컨트 알파는 코사인 알파분의 1이라고 쓰는 게 당연한 거고, 코시컨트는 사인 베타분의 1. 역수의 2개니까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야.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먼저 구할게요. 네. 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지. 네. 미안, 베타네 이거. 에이, 베타 먼저 구하자 그냥. 베타 먼저 구하자, 숨은 수하게. 어? 야, 이게 뭐냐면 이거 길이가 직사각형 이거 길이가 1이야. 맞지? 이거 2입니까, 맞지? 이거 길이가 1이야. 네? 어디요? 이거 길이가 2래. 아, 네. 이거 반뚝 뗀 거니까 이거 1이겠지. 네. 그리고 어머? 원의 반지름 길이 몇? 뒤질래 이 새끼야. 이게 5냐? 루트 10이지. 돌아버리겠네. 미안해. x제곱 플러스 y제곱 r제곱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게 반지름 제곱이야. 그래서 여기 빗변의 길이가 루트 10이에요. 네. 그럼 요거 길이는 자연스럽게 3 되겠네.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자른 거니까 3 되나 보네. 자, 코스, 사인 베타가 있다, 알겠지? 사인 베타가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이제 사인 베타 쓰면 되겠네. 사인은 뭐야? 루트 10분의, 보자. 3. 아, 이거 코사인이지. 아, 1. 어, 빗변분의 높이잖아. 네. 그러니까 루트 10분의 1이야. 그래서, 사인 베타는 루트 10분의 1이니까, 루트 10분의 1분의 1 될 거고, 다음, 부호가 뭔지 보자. 사인의 부호가 삼각형에서 몇이지?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범분수에 의해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겠지. 루트 10 곱하고 루트 10 곱하면 됐고. 다음 코사인 알파 보자. 지우개. 코사인 알파 이거거든. 알파가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들면 이게 또 1이고 이게 루트 3이고 아 이게 3이고 루트 10. 코사인 알파 뭐야? 알파가 루트 10분의 루트 10분의 1.
아, 수학 답변이라니까. 3. 동생 코드가 좋아. 아, x지. 알분의 x. 루트 10분의 3. 그런데 9호가 마이너스. 맞지? 코사인은 뿔뿔 마마.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3.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3분의 1이 되는데, 정리하면은 본분수 루트 10을 분모 문제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0 되겠네.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10 되겠네. 끝. 어, 재밌었다. 됐냐 그러면? 네. 다음 거 합시다. 559번 가겠습니다. 559번. 만족하는 각 세타에 대해서 얘를 간단히 한번 해보세요. 간단히 해보죠.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둘 다 곱한 게 0보다 커. 부호가 어떻다? 부호가 같다. 자, 다시 한번 복습. 자, 사인, 그리고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 부호 불러라. 플러스, 을, 마, 마, 을, 을, 마, 마, 을, 마, 을, 마. 오케이. 부호 같은데 어디야, 사인, 코사인? 1이랑. 1이랑 하나 보면 됐지? 다음 코사인이랑 탄젠트랑 부호 다른 건 찾자. 3 3이랑 4 4 볼게. 3 겹치는 거 누구? 3 아 3 4 분면 결국에는 세타는 3 4 분면의 각이야. 알겠지? 절대값 달려있을 때는 알맹이의 부호를 반드시 확인할 거야. 얘들아, 절대값 마이너스 2는 몇이야? 2 2지? 맞지? 2가 나오는 원리, 알맹이가 음수라면 절대값을 벗기면서 앞에 뭐써? 마이너스 붙여서 쓰세요. 다시 절대값 4는 그냥 4지? 네. 알맹이가 양수라면 그냥 절대값 벗겨서 쓰세요. 알겠니? 이 논리 시작. 화탐메이지 맞아? 네. 3, 4분면에서 얘 부호는 뭐야? 마이너스. 얘는 뭐야?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그냥 더했으니까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그러면 알맹이의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일 때 뭐 붙이고 태어날까? 마이너스. 그렇지. 그래서 이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되는 거야. 되니? 어, 다음. 자, 다시 한번 이거 세모 치놓고 존나 중요하지. 자, 얘들아, 루트 되게 중요하다. 아, 몰랐던 사람들은 막 풀게야 돼. 봐봐. 루트 x 제곱은 몇이야? x. 그렇게 해가지고 다 틀린 거야. x 아니야? 절대값 x야. 계속 말한다. 얘들아, 반드시 절대값 붙여가지고 제곱이 루트를 벗겨야 돼. 이런 거 안 하면 왜 붙이는데요?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일 때? 원래는 가로 계산이 먼저지? 원래 가로 계산이 먼저니까 이 계산 몇이야? 4잖아. 그 계산 몇이야, 이거? 2잖아. 근데 니들 마음대로 제곱이 루트로 바뀌면 마이너스 2지를 한다니까. 진짜 한다니까? 안 돼. 그래서 무조건 절대값 씌워가지고 튀어나와야 돼. 물론 이런 건 아무도 절대값을 붙이지 않지. 당연히 삽니까. 그런데 만약에 미지수가 들어있다. 미지수가 들어있는데 제곱이 루트를 벗길 준비를 하고 있어? 무조건 절대값 씌워가지고 해야 돼. 이거 몰랐던 사람들은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된다. 세모 쳐놓고 제발 오답수첨에 적고 막 그래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적어도 제발. 이거 할 때 제곱이 루트 바뀔 때 왜? 몰라요. 뭐가 루트 사는 사람 아기야, 루트 사는 2지. 잠깐만, 2지 당연히. 응, 이거 봐. 아, 홍정은 뒤지게 맞을래. 너 끝나고 갖고 와. 다음 발 맞는데 저거 이제 세이프티지. 물타기 펠려고 했지. 아, 더. 진짜 아시기 와야 또 그런 것도 무척 좋네 빨라요. 맞아, 그냥 맞으면 되잖아. 선생님 때리고 싶다는데 그것도 안 맞아주냐? 돈 주셔가지고. 인간세법에? 얘는 제발 벗길 때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쓰라고. 알겠어? 네. 자, 힘탑시다. 어? 절대값이 붙었네? 부호 뭐야? 마이너스지. 따라서 다시 마이너스가 붙어서 튀어나오는데 플러스 사인 세타. 괜찮니? 네. 다음 거 봅시다. 자, 얘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맞냐? 네. 근데 얘 부호는 3, 3분이니까 뭐야? 플러스죠.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얘도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더한 셈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그래서 얘 알맹이가 마이너스야. 네. 따라서 마이너스 한 개 더 붙은 다음에 튀어나와. 근데 이 마이너스가 앞에 한 개 있어.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그냥 C 마이너스 탄젠트 백수점. 정리하면은 코사인 없어지고 사인 없어지고 중단은 마이너스 탄젠트. 되게 재밌는 거 걸렸지? 자, 마지막 문제 풀고 쉬고 갑시다. 자, 몇 번이냐? 몇 번이 파이널이야, 파이널. 10. 자, 갑시다. 이거 줄게. 네. 아주 되죠. 이거. 야, 몇 사분면인지 알아야겠다, 맞지? 네. 야, 이제 이거는 암산하자. 코사인이랑 사인이랑 다른 곳이 어디냐? 2사분면이랑? 4사분면. 자, 이렇게 추리고 시커트는 코사인을 바꿔주고 코사인 세타분의 1로 바꿔주고 얘는 사인 셋. 아직 안 가르쳐줬지?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 안 가르쳐줬지? 알려줬어. 알려줬어? 아니야, 안 그랬어. 아, 오늘 나왔구나. 야, 얘 너무 자연스럽게 쓸 뻔했네. 코사인 세타에다가 얘는 또 쓸 뻔했어. 진짜 무서워. 손이 눈보다 빠르다더라. 자, 코사인이랑 탄젠트랑 부분대 찾자. 어디로? 1. 1, 4분 또. 4, 4분. 맞지? 진짜 플러스야. 아니야? 네. 둘 다 4, 4분 플러스야. 왜, 티나 왜? 네, 아니. 4, 4분면 코사인 플러스. 네. 탄젠트 마이너스네? 네. 대박, 안 했어. 3사분면이야, 3사분면. 야, 똑바로 들어야지, 맞지? 똑바로 들어야겠지? 나 염치 없지, 맞지? 나 내가 쉴 때 놓고. 여기서? 너무 빨리 했냐? 나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이상하네. 야, 부호가 똑같은 데가 어디지? 2사분면이네? 네. 쌤, 그냥 쌤은 그려서 하시죠. 야, 봐. 3사분면이 아니지? 네, 네. 2잖아, 뭐야? 어떻게 선생님들과 저 세 번씩 다. 그니까. 돌겠네. 그치. 공격에서 타격 바뀌었어. 뒤에 그다음에. 두 개 합친 게 세타는 3사분면. 2사분면이지? 그래서 2사분면입니다. 10 정리. 사인 세타. 아, 귀찮게 이렇게 하자. 사이즈. 자, 세타가 2사분면이니까 얘 부분은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그냥 벗겨지고. 아, 플러스구나. 뭐가 감춰진 거야? 탄젠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탄젠트.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다가 코사인은 2사분면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케이. 플러스 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이즈. 끝. 아, 힘들었다. 나쁜. 1. 마이스터 플러스 1. 몇이야? 3. 3번. 뭐 계속이야? 뒤집래? 2번이잖아. 이 새끼 진짜. 3번. 너 말하지 마, 앞으로. 아, 지금 안 말했어. 앞으로 안 말하지 마. 지금 안 말했어. 그래서,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자, 10분 정도 쉬었다가. 자, 이제 보는 수업을 나갑시다. 그냥 아, 제발 그만 쓰는 거야. 나 공부해야 돼. 살려주세요. 공부해야 돼.
야. 잘 들리냐? 아, 그래? 알겠어? 잠깐만, 나 캐미할게. 아니, 나 보톡으로 아빠한테 전화하는데 데이터 느려서 안 될까봐. 유빈이한테 CS 지고 솔킬 따이고 타워 밀리고 루밍 따이고 자 유빈이 원래 다른 팀이었는데 라인전 2거든? 근데 팀이 못해가지고 저 맨날 유빈이 농락시켰어. 유빈이 내가 피 한 200 있었거든. 유빈이가 잘하긴 하는데 팀 운이 없어. 우리 반 팀이 아닌데 밸런스 단체가 돼가지고 유빈이 CS가 어때? 유빈이 저번에 진짜 팀 1이 있었거든. 팀
그래서 공부 좀 할게요. 주민, 주민. 어? 옆에 주나 아시는잖아. 뭐 먹는데? 몰라. 시발년들. 뺏어 보자. 나 뺏어. 아, 뭐야? 예. 좋아라. 오빠도 이거 사오는 거야? 야, 우리 정규 시간이 금요일인가? 금요일이야? 진짜? 어쨌든 형제가 이날 갔다 온 거야. 지금 안 먹어. 아무도 안 먹어. 야, 근데 그거 없지. 다른 시간 없지. 이거밖에 없지. 응. 영어는 딱히 없지. 영어 몇 시에? 영어? 7시. 끝나 바로 갈 때. 아니 아니 아니. 그래. 수업인데. 그러니까. 재밌어 근데. 좋다. 나 이번 주 아, 내일도 보충해야 되고 화요일날은 아니 화요일날은 과학이고 수요일날 보충해야 되고 월 보충이고 금요일날 수업이고 토요일날이랑 넘어가고 일요일날 다시 수업 들어가야 돼. 수업 보충? 어. 세 번이래? 어 세 번이야. 세 시간 세 번. 앞에 몇 번이야? 어. 세 시간 세 번이라고? 이번 주만 빨리 딱 지나갔으면 좋겠다. 지금 몇 가지 들어. 공복절 얘기는 뭐 해야 되냐? 수요일 아니야? 수요일이면 안 나와. 수업 없잖아. 원래 없네. 아니 나 보충이야. 쌤이 오라고 와야 돼. 오지 말아봐. 아 근데 오라고 할 거야. 공복절 한 거 없다고 해. 그런 거. 목요일. 뭐야 스키도 목요일인데. 뭐가? 아 목요일이요? 오케이. 그래 목요일인데. 그래? 아, 나 내일은 내 쉬고 있어. 아, 내일이냐 했네? 아, 내일이네. 수고해. 야, 야, 맞아. 그거 어떻게 하냐? 그거 그 생명 스캔인가? 인프그래피? 어. 인프그래피. 그거? 그냥 너가 주제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조사하면 돼. 조사만 하면 돼. 그래프, 아니, 그래프 같은 거 네가 막 좀 뭔가 그런 거 사실 그래프 같은 거를 네가 잘 편집해서 이렇게 만들어 오는 게 아니라 그래프 이거를 나중에 써야겠다 하면은 그걸 이제 프린트를 해봐. 그리고 자료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네가 주제하는 거에 설명 같은 거 쓸 거 있으면 찾아가지고 써오고. 그럼 미안해. 자 시작합시다. 오늘 해야 돼. 뭘 해? 아니 생명 숙제. 숙제 눈에? 스윙이요. 아 그건 슬리프잖아. 보통 없는데. 야 우리 어디부터냐? 알려줘. 거기부터 6, 8이요. 아 여기부터야? 딱 여기야? 사이에 거기. 자 봐봐. 일단 맨 위에 있는 역수관계는 뭐 다 외웠을 거라 보고 개념 세상 예쁘게 써야겠는데? 어. 자 공식 암기. 이거 물타 안 걸려? 걷어야지 빨리 걷자. 까먹기 전에 나 까먹기 전에 빨리 다 줘. 숙제한 거 다 줘. 나 숙제한 거 다 줘. 펴주세요 그냥 주세요. 어?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가주세요. 숙제 한 번 더 주세요. 야 어제 숙제 하셨어요? 다섯 문제. 그러면 쉬는 시간에 풀어가지고 나 보여줘야겠지? 네. 예. 지혜롭다. 조금만 더 조금만 좀 알려줘. 저 말씀 적어드릴까요? 아니 아니야. 아니 여기 찍어줘. 어? 보여드린다. 쌤 벗었다. 보여드린다. 살짝 설레이네. 어? 네, 어? 경찰서. 경찰서. 관심 있는데. 그 나도 있지. 나 때려서 그런 거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가볼게. 자, 새 연락처. 제자 휴경. 제자 휴경. 나 또, 아, 실례 됐냐? 네. 어, 됐지. 어, 그, 연습 맞지? 자, 오케이. 야, 공식 암기하자 이제. 모르 없어. 공식 열심히 암기해야지. 다른 거 있냐? 첫 번째.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는 1. 무조건 성립. 제곱 뭐예요? 없어요? 어, 공식. 그냥 유형 8입니다, 유형 8. 아, 쌤. 네. 저 어제 드린 공지. 응. 안 줬어? 어, 쉬는 거 딱 알아볼 수 있겠다. 그 누구 거지? 제 건 아니에요. 포도포. 제 거 같은데. 어, 준혁이. 오, 쟤 다 했구나. 아, 다 했지.
그냥 네 거잖아. 이제 가져가 이제. 한 개 더 줬지? 네. 내가 무조건 성인 반대. 그리고 두 번째 공식 이것도 암기하자. 탄젠트는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었어. 코사인 제곱. 뭐가? 일본. 어 위에 거 다 제곱이야. 근데 이거 제곱할 때 여기다가 안 쓰고 여기다가 쓴다. 네. 왜냐면은 여기다가 쓰면 x 제곱으로 보낼 수 있어. 그래서 어 사인 코사인은 제곱일 때 무조건 여기다가 써야 돼. 이거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입니다. 빨리 외워. 3번. 3번. 이것도 외워야 돼. 어디서 써? 아, 뭐냐면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는 와 어떡하냐. 여기 너무 많아서. 다 외워야 돼. 어떻게 해? 지금 땀인 거죠? 아주 와이 새끼야.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야, 이거 써도 되냐? 이거 쓰면은 용, 이거 써도 되겠지 이거? 안 써도 사람 안 써도 돼. 어. 이거는 그냥 똑같은 거잖아. 역순이. 어떤 일? 안 써도 돼. 코텐젠트는 필자로만 쓰시고. 자 골라라. 두 개만 증명해 줄게. 고르지 마. 어 두 개만 증명해 줄게 빨리. 어차피 다 증명하는 거 너희 19초 맞잖아. 딱 두 개. 경훈아. 1번. 1번 또. 2번이요. 3번. 1번 3번 가겠습니다. 자. 1번, 3번. 1번 제일 중요한 증명이야. 자. 아니. 듣기만 하면 되지, 이거. 다 혼자 주겠다, 이거. 이거 해봐. 자, 됐어? 자, 그럼 이거, 길이 왜 이래? 네. 내가 여기 좌표를 x, y라고 잡았거든. sin 좀 써보자, sin x. sin x가 몇이냐? 이거 길이가 y이고. 여기 x지만 y 이거는 오 y 사인 x 가 y냐? 아 미안 세타로 할게. 하나 세타가 y. 코사인 세타는 되지 않아? x 어 1번 x 맞지? 근데 내가 여기를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y 분의 이렇게 써도 되지? 네. 이렇게 써도 되지? x는 코사인 세타, y는 사인 세타. 괜찮냐? 네. 무슨 말 같아? 접수. 원. 원의 원치. 갈까? 중심 몇이야? 원의 원치 이렇게 생겼냐? X제곱 더하기? Y제곱. Y제곱은? Y제곱. 반찬이 몇이야? 1. 1. 1. 1. 여기서? 갈까? 얘랑 얘는? 여기 위에 있냐? 원 위에? 네. 뭐 할 수 있냐? 에이. 여기까지 있지. 그래서 여기 놓고 여기 놓고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 네? 무조건 생겼네. 저게 근데 세타 대신 x 쓴 거야. 어 그렇지. 어, 상관없어. 세타 대신 x 쓴 거야. 무조건 생겼네. 절대 방정식이야. 근데 있잖아 얘들아, 당연히 이거 각도 각도 통일 돼 있어야 된다. 각도 30도고 이건 60도고 그 자리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되지. 증명 됐어? 네. 어. 다음 3번 하지. 3번은 얘네 있잖아. 얘가 엄마야. 얘가 아들이고 얘가 딸이야. 이번이 아빠예요? 아니 아빠? 아. 아. 와 수미 어머니 와. 와 다 갖췄는데. 사실 우승인데 맞지? 반지랑 간지랑 라인 전부 다 갖추고 있잖아. 아, 아 진짜 질투. 아 시흥의 질투 진짜 짱. 아 지금 그러지 마세요. 알겠어 알겠어. 자 정리하자 그러면. 네. 왜 유리상 생각하냐면 이거를 변형해가지고 나온 식이야. 얘를 있잖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 오케이? 그럼 봐봐 얘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 코사인분의 사인이 뭐라 그랬지? 탄젠트. 그럼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은 탄젠트 제곱.
코사인 제곱으로 나눴지. 네. 몇이야? 1인데요. 어. 네. 코사인 제곱으로 나눴지 맞지? 네. 코사인 분의 1이 뭐야? 저거 SE 못 써있는 거 시컨트. 아 빨리 외워.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라고. 빨리 외워. 코사인의 역수는 아 그거 내 그 C로 시작한 거 아니야? 이 새끼들 안 외우네. 코트 코시컨트 시컨트. 아 코시컨트 시컨트 시컨트랑 코시컨트 어떡하지 이 새끼 공식 안 외워. 공식 시험 봐야겠네. 아 근데 아 진짜 그거 제일 귀찮아요. 아, 줄까 줄까. 아, 제일 귀찮아요. 아 이미 공표했어 금요일날 공식 시험. 아 진짜. 아 그러시오. 어떻게 해야 얘들이 코시컨트도 안 외우는데. 이 명칭도 안 외우는 거 다 뒤져야지 맞지? 그래서 얘는 시컨트 제곱이야. 코시컨트 제곱분의 1이니까 코시컨트 C분의 1이 시컨트니까 여기 제곱하면 제곱. 그래서 시컨트 제곱이야. 그래서 진짜 내가 만약에 이 공식을 까먹었어 그러면 이거 공식에서 아 코사인 제곱을 나누거나 사인 제곱을 나누면은 이게 맞아. 됐어? 한 김에 이것도 하자. 이거는 사인 제곱을 나누는 거 그렇지. 네. 사인 제곱을 나누잖아? 그럼 사인 제곱 나눴지? 네. 1 사인 제곱 나눴지 맞지? 네. 사인 제곱 나누면 뭐? 코스 제곱. 미안해들어. 다시 오래 되고 재미안. 괜찮아. 사인 제곱. 어 맞지? 어 진짜 미안해.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한 거. 아 진짜 미안해. 아 씨. 좀 더 순전하나. 아 내가 오늘 자 한 끼도 안 먹었더니만 지금 한 끼씩 먹으려고 그래. 진짜 애들 진짜 미안해. 어. 파이팅 있으면 주변 친구들 좀 빌려줄 것 같아. 어디 옆 빌려 부르세요. 좀 샤프한 거 좀 샤프한 거. 진짜 미안. 진짜 미안하다. 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했었지? 된 것 같다 그러면. 자, 사인 제곱으로 나눠주면은 얘가 이제 코탄젠트 맞지? 네. 아, 코탄젠트 아, 제곱. 그리고 얘는 사인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사인 분의 1은 코시컨트. 네. 아, 그래서 코시컨트 네 개의 공식을 반드시 이해해야겠습니다. 지울게요. 1번부터 시작. 왼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지 확인해 보래요. 자, 561번 천천히 잘 따라해 봐. 사인 4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4제곱은 2사인 제곱 마이너스 귀찮아서 나 이렇게 쓰는 거야. 네. 아, 너 다 이해해야 돼, 그치? 네. 근데 만약에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코시커트가 막 같이 등장하고 코탄젠트가 등장했다. 그럼 나도 예쁘게 써. C라고 쓸 수 있다. 다 한다. 얘 보니까 합차 공식이 쓰는 거야. 그러네요. 그래서 합차 공식을 쓰면 이렇게 S제곱 마이너스 C제곱 S제곱 플러스 C제곱은 좌변만 쓸 게 아니지? 근데 어머? 아니지. 말이지. 네. 1이라고요? 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좌변만 중요한 거야. S제곱 아니고 C제곱만 나와야 돼. 괜찮아? 네. 어? 이름 바꾸려고 그랬는데 잘 봐. 이건 S도 있고 C도 있는데 이게 사인밖에 없지? 네. 사인 이 코사인 제곱을 줄이고 싶어.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오케이 그러자.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거든. 네. 그러면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응. 아, 데이터. 데이터는 이렇게 돼. 앞에 S 제곱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이거. 1 플러스 S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않? 2 있을 수 있어. 조금 더 매워야지. 어, 뭘? 저걸. 아, 이렇게 변형하는 건? 당연하지.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숙련해야 돼. 그러니까 공식을 암기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풀리는 건 없어. 숙련해야 돼. 어, 7번까지 날로 먹었잖아. 맞지? 6, 7번까지 날로 먹었지? 이제 애들은 어떻게 이제 익혀먹어야 돼. 회를 너무 좋아, 애들. 맞지? 회 못 먹는 거. 맥을 이해 못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회가 아니라는 건 알 텐데. 다음 1 플러스 C에 어? 동포파 됐어? 여기서 됐어. 어? 1만에서 C냐고 그러겠어. S고 C지. 너 나눠보고 싶어. 뭐 하고 싶어? S제곱 뭐 하고 싶어? 1이 돼요? 아, 그러네. 1 마이너스 C제곱. 그렇지. 여기서 이번에 C제곱을 얘기하는 거야. 제곱. 아, 그럼 S제곱은 1 마이너스 C제곱이야. 네. 그럼 S제곱이 1 마이너스 C제곱이니까 1 플러스 C에 1 마이너스 C제곱을 이렇게 해주는데 무슨 문제? 합쳐버렸지. 1 플러스 C에다가 1 플러스 C에다가 1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야. 얘들아, 명심해 봐.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너희가 알고 있는, 봐봐. 너희들한테 내가 계산 도구를 네 개를 줬어. 네 개에다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막 합차 공식 막 그런 것들 있지? 이항 막 그런 거지? 그걸로 퍼즐 맞추기 게임 하는 거야. 새로운 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퍼즐 맞추기 게임이야. 난 지금 퍼즐을 어떻게 맞추는지 그냥 그 옆에 보여주는 거야, 그냥. 퍼즐 맞추기 게임이다.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 퍼즐 푼다고 생각해. 야, 핸드폰 게임은 좋아하잖아. 퍼즐 맞추는 거. 안 하는데요? 안 하는데? 안 하는데? 문맥이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할 텐데. 문맥이 볼 수가 없는 거지. 진짜 어떡하지, 이렇게? 가자, 다음 거. 야, 탄젠트 제곱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터 같대, 이렇게. 그리고 귀찮으니까 T제곱이라고 할게. 네. T제곱 마이너스 S제곱 이렇게 있고, 얘는 T제곱, S제곱 이렇게 있어. 얘랑 얘랑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알고 싶대. 이건 어떻게 할까? 어떻게 고민할까? 나 고민 좀 해봐야겠네. 야, 이거 제곱이냐, 둘 다? 네. 싹 다 제곱이야? 네. 싹 다 제곱이야? 이런 건 살짝 어려울 수 있겠다. 얘랑 얘랑 어떻게 같지?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얘를 C제곱분의 S제곱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내가 코사인분의 사인분. 괜찮아? 탄젠트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얘 마이너스 S제곱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은 뭘로 묶이지 않아? 네. 뭘로 묶여? S제곱. 그러면은 C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괜찮니? 그 다음 봐봐. 분수의 가장 기본 통분. 그렇지. 통분 중에 그럼 얘가 S제곱 되겠고, 그러면은 C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C제곱. 그 다음 보이냐? 네. 뭐가 보여? 뭐가 보여? 아, 저 합쳐야 뭐 하는 거 아니죠? 아, 저 뭐랑 가르쳐. 퍼즐 게임. S제곱 마이너스. 그렇지. S제곱, C제곱 넘기면은 S제곱은 1만 C제곱이지? 네. 1만에서 C제곱이 S제곱. 얘가 S제곱. 됐어? 그래서 S제곱은 C제곱분의 S제곱. 어? 뭐가 뭐야? T제곱? T제곱. 그럼 왜 그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이야! 그러니까 알고 있는 퍼즐을 그냥 막 짜맞춰야 돼, 막. 여기서 살짝 어려울 수 있는 게 뭐야? 이거 어렵지, 맞지? T를 이제 이렇게 C제곱분의 S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거. 그 다음에 이거 통분하는 아이디어. 그리고 이걸 S제곱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이디어. 그리고 이거를 다시 탄젠트로 바라볼 수 있는 아이디어. 네 개가 들어있어. 한 개만 들어가도 토 나올 것 같은데, 맞지? 이거 왜 이거 왔어? 네? 왜 이거 왔어? 누가 왔어? 선생님 오라며. 내가 말하고 오라며. 오라며 있었어? 내가 오라 그래가지고 왔어? 내가 공부 안 할 건데 선생님 이과 왔다니. 공부 안 할 거면 이과 온 게 낫지. 왜요? 선생님 이과 온 거야? 대충 공대 가면 되잖아. 대충 공대 가면 돼. 공대 가면 기술 배우면 되지. 그러면 되지. 근데 누가 가면 진짜
문과 선택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진짜 지방에 어디 이름대로 못 들어본 대학 가면은 진짜 인생 떼지라. 맞아요. 문과는 살짝 대학 이름빨이고. 맞아. 그래가지고 위험한 거야. 그래서 나는 멍청한 애들 있으면은 진짜 그냥 수학에 재능이 완전 진짜 없다. 그냥 그냥 이거 가라. 일단 나 3번까지 설명했어.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4번도 설명할게. 나 설명할게. 4번. 4번은 어떻게 생겼냐? 오케이. 한번 해볼게. 설마 보이냐? 보여야 되는데. 이거 뭐야? 그 시즈 퍼펙트 그려줘. 시즈 나이스. 이제 보이기 시작하잖아. 봐봐. 야, 장이 처음에 안 보여. 나도 처음에 풀 땐 자살할 뻔 했어. 이거 뭐야? S제곱? 그렇지, S제곱이잖아. 맞아? 응. 언니. S제곱.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S제곱 분의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아, 그, SEX. 10세컨드. 진짜. 그 SEC. 지금 이거 근데 그냥 쉽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돼, 세카 안 돼. 그냥 세카 안 돼. 안 돼, 제신다 진짜. 안 돼, 10번째 50번. 근데 2차 중에 똑같은 거 하면 L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뭐라고 했어? 코시컨트. 코시컨트, 그렇지. 됐어? 네. 보여? 무슨 관계? 역시 곱하면 1. 어? 무슨 관계? 오! 오! 그렇지. 쩐다. 재밌지? 아니요. 힘들지? 너도 어떤 더? 자, 그래서 4번까지 다 맞아. 존나 못됐지. 5번이야 존나. 봐야 되는 거야. 자, 간다. 자, 얘 정리합시다. 얘는 이거겠네. 1-S에 C제곱 돼 있고 더하기 1 플러스 S에 자 C제곱 돼 있냐? 얘도 두 개 코사인 제곱이야? 네. 존나 신기하네. 얘 계산해 보래. 얘 진짜 1 나오는 거야. 뭐? 통분. 통분? 아 그냥 곱번? 오. 아 보이면 좋다. 1 마이너스 S. 퍼펙트 진짜. 와. 뭐라고? 1 마이너스 S? 아니. 뭐? 아니요. 마이너스요. 마이너스요. 보고 싶다. 처음 만들어요. 수제곱을. 야. 바꿔. 뭘로? 1-S. 퍼펙트, 그렇지. 이걸 바꾸는 거야. 봐봐. 날카로워. 얘를 1-S제곱으로 바꿔주려고. 그러네. 그럼 합차 공식이 되잖아, 얘가. 네. 얘가 약분단 말이야. 그 각을 보는 거야. 그렇습니다. 1 플러스 S, 1 마이너스 또 S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럼 자 이거 합차공식 쓰면은 1 플러스 S랑 1 마이너스 S지? 1 플러스 S만 남고 여기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S지? 1 마이너스 S. 1 마이너스 S. 아! 2잖아. 저기서 1이라고 했잖아. 정답 5만 원. 설마 하나? 아 연습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 어려운 거 맞아요. 맞아. 나 처음에 이거 하나 이거 보자마자 내가 든 생각이 뭔지 알아? 뭐야? 눈가? 문과에서 진짜 농담 아니고 문과 가려고 했어. 자, 그 다음 거 할까? 자, 다음 거 562번 해볼게. 내가 일단 보여줄게. 내가 왜냐면 너희가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많은 문제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문제를 푸는 동안 할 수 있으면은 직접 끄적여보는 것도 괜찮아. 되게 괜찮아. 알겠지? 끄적일 수 있으면 끄적여. 자, 562번 갈게요. 562번 어떻게 생겼냐면, 야, 9점 사이의 거리. 9점 사이의 거리를 쫓치고. 거리 공식 다 떠오르나? 9점 사이 거리 공식 어떻게? 뺀 거 아니지? 그렇지. 루트,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자, x끼리 빼서 제곱하자. C 플러스 S의 제곱 더하기 S 마이너스 C의 제곱. 이게 고 전개하자. C 제곱 2개
S제곱 두 개. ESC 마이너스 ESC. 됐어. 어. 뭐 하고 싶어요? 이로 봐. 이로 못 보여. 저 맞아요? 보여? 맞아 보여. 보이냐? 2. 아 1. 1이지? 루트 2? 네. 아, 맞습니다. 오! 하나도 나왔지? 형. 빨라하잖아. 설명하지? 뭐 옳은 거 아니야. 왜 알만 해 그냥. 아 쌤. 어. 오늘 쌤이 그 쏘는 거죠? 뭐? 떡볶이. 어, 떡볶이 소개를 했잖아. 옆쌤이지? 옆떡은 아니지. 뭐 걔들이야. 옆떡은요? 얘들아, 당연히 청년이지. 너희 청년이야 뭐야? 문 닫았어요. 청년. 문 닫았어? 그럼 문 닫았으면 옆떡. 어? 대신 어? 문 열었으면 너희 돈으로 나, 나도 사줘. 돈 없는데? 야야. 돈 없어? 어, 뒤져서 나오면 100원 한대. 뒤질지 않지? 언제 했는데? 아니, 열었어. 야, 지랄하지 마. 내가 오늘 아침에 영어 보고 왔어. 열었어. 답변해야 되겠다, 잠깐. 다음. 자. 전개하겠습니다. 제곱이니까 딱히 할 거 없어. 네. 전개해. 봐봐. S 앞에 거 전개하면 시컨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어? 2 곱하기 시컨트 곱하기 코사인. 시컨트랑 코사인의 곱은? 뭐라고요? 시컨트랑 코사인의 곱은? 1. 왜? 역수니까. 따라서 그냥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는 거야. 시컨트 코사인 쓰는 게 아니고. 네. 다음. 마이너스 코탄젠트 제곱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그리고 두 개를 곱해서 2를 붙이면 어? 코탄젠트랑 탄젠트는 무슨 관계? 역수. 곱하면? 1. 그래서 플러스. 다음 뒤에 거 하자. 코시컨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센터 두 개 곱한 다음에 2 곱한 거는? 2 마이너스 2 루지 마이너스 2 되냐? 자 정리할 거 정리하자. 뭐야? 그냥 뭐가 보이지? 없는데 없어요. 보이면 좋고 안 보이면 맞죠? 한 개만 더 갈게. 아 쌤 저거 아 이거? 탄젠트 없어요. 탄젠트 로도 아까요. 돌로 아니 쌤 저거 어. 그 코 저 C 제곱하고 뒤에 있는 S 제곱 그거 1 되는 거 아니에요? 정답. 재민이가 이거 찾았다. 얘 더하면 1? 우와 너무 잘했어. 아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2 하겠군요 다시? 네. 그 다음엔 아마 안 보이는 게 정상이야. 스트레스 퍼시컨트 제곱 빼기 포탄젠트 제곱 했을 때 1번 정답. 와 4번이 공지. 1 플러스 포탄젠트 제곱 X는 퍼시컨트 제곱 X 4번 레이 양. 아 그러네. 아 그럼 CSC 제곱 X 마이너스 포탄젠트 제곱 X 오. 보여? 네. 코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어딨냐? 코탄젠트 이거 두 개 빼줬지? 어 얘가 1이라 저것도 1 아니야? 그렇지. 보여 이거? 1인지 몰라 모르겠어. 다시 해보자. 자 3번 공식 1 플러스 뭐? 탄젠트 제곱 X는 뭐야? 시컨트 다른 질문 치신다 진짜. 야, 넘기면 되지 맞지? 네. 그러면은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X지 맞지? 오! 어 시컨트에서 탄젠트 기다리면 1 네 따라서 플러스 네 아 처리 오호호호 오호호호호호 다 없어졌다. 오호호호 네, 정답은 1. 아 네 아 누가 갈까요? 누가 갈까요? 불러줄까? 불러죽을래? 어, 불러주면 안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네 먹고 살 거는 벌어야 될 거 아니냐? 어때, 요리 한번 할 수 있겠어? 어. 쉬쉬. 되게 숙여져. 살짝 내일 과부하고 올 거 같아. 너 가봐. 그거 멍청해서 그래. 어,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멍청해서 그런 거니까 다른 걸 오해하면 안 돼?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아니야, 멍청해서 그런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오해하는 거야. 다음.
영어 봐야지. 다음. 다음. 봐봐. 아, 저거 뭐야. 필기 다 했냐, 진짜? 됐어? 네. 어떤 거요? 방금 필기 다 했어, 이거. 쉬워서 해, 쉬워. 이 새끼들, 다음에 또 첫 질문 해라. 아, 더 이제, 아, 좀 시험 보기로 했지. 아, 필기 안 하는 새끼 다 알아서 해. 맞나? 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에다가 탄젠트 제곱 세타. 이거 한번 계산해볼게. 간단하게 나오나 봐, 이렇게. 근데 봐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정답이 사인 코사인인데 주어진 게 탄젠트예요. 그 탄젠트를 C분의 S로 바꾸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됐지. 네. 간다. 그럼 주어진 식은 이렇게 할게. 1 플러스 C 제곱분의 S 제곱분의 C 제곱분의 S 제곱을 이렇게 쓸 수 있지. 네. 무슨 분수? 분분수. 분분수. 분모 분자 계속해. C 제곱. C 제곱. 시작. 얘 C 제곱 곱하면. C 제곱. 얘 곱하면. S 제곱. S 제곱. 오? S 마이너스를 막아주는 거. 얘 C 제곱 곱하면. C 제곱. S 제곱. 오? 오모? 몇이야? S 제곱. 오치. 스무스. 스무스. 아 진짜 너무 하기 싫어. 오 너무 재밌다. 퍼즐 게임이야, 퍼즐 게임. 어려워하지 마, 퍼즐 게임이야. 그냥 알고 있는 지식 몇 개 없어. 논리 몇 개 가지고 퍼즐 맞추는 거야. 다음 거 가자. 그냥 다음 거도 보니까 얼추 얘는 사인이 코사인이 이게 탄젠트니까 이걸로 하고 싶어. 그거 저 아까 같은 사인? 시제곱 S. 아, CS, CS 음악 니 좋아하는 거 CS? 아, CS 지금 뭐가 있지? CS야. 클리어면 맞지? 자, 그 다음 이제 뭐 하고 싶어? 너 한마디만 잠깐만. 동분해. 어? 동분해. 퍼펙트. 그렇지. 분수에 덧셈 뺐으면 기본은 통분이야. 뭐 할 거 없으면 통분 한번 해보는 거야. 간다. 자, 할게.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거에다가는 C를 곱해. 분자지, C를 곱하고. 다음, 뒤에 있는 놈 있잖아. 원래 S만 있었는데 여기는 어쩔 수 없죠. 아, C가 있었구나. 시계 쓰니까 뭘 곱해야 돼? 1 플러스 그치 1 플러스 S 곱해야 돼. 인정사 원래 된 거에다가 1 플러스 S 곱해야 돼. 인정사 그럼 자 얘가 C에 1 플러스 S가 되는 게 맞고 맞지? 네 맞고 그 다음에 얘는 정리하면 어떻게 돼? C 제곱 더하기 S S 제곱 더하기 S S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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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 S 플러스 1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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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다. 맞추 재밌는 건 인정하지, 이건? 네. 이건 인정해야지, 이거는. 정말 재밌다. 이거 뭐야? 코사인 분의 1? 시커트 분의 1. 오, 너무 재밌다. 신난다. 그렇지, 신나지? 자, 빨리 필기할 거 필기, 필기해라. 좀 이따 다시 필기할 거거든? 못 풀면은 일단 깜짝하고 세대씩 맞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래요? 응. 아, 필기해볼게요. 풀을 주세요. 자, 아, 잠깐, 세 번째 거는 너희 먹이로 넘겨놓을게. 저거, 세 번째 거 보자마자 뭐 하고 싶긴 할 거야. 말하지 마! 아, 네. 아, 세 번째 거 보자마자 뭐 하고 싶지? 네. 아, 그거 하면 돼. 오케이. 족밥이 족밥. 필기하고 족밥 먹는 거 같아. 너무 재밌다, 맞지? 어떻게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지? 이렇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역시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깜짝 놀란 것 같아, 진짜. 재밌어요, 이거? 다음 재밌지, 이거. 재밌냐? 어떻게 한번 재밌게 해줄까? 뭐지? 재미 좀 볼까, 같이? 아니, 재밌어. 오케이, 쉬는 시간에 재밌는 상담 시작. 무슨 상담이야, 그치? 한 번에 아니 이제 한 개 더 해줘야지. 어? 어떻게 이것도 제 다음 거 한 번 565번 보여줄게. 쌤 잠시만. 아 거기 쓰고 있었는데 내가 잘 못 써가지고 다시 이쁘게 쓰려고 주는 거야. S N 됐어요. 나 이게 있어. 몇 번이야? 한 번 더 해줄게. 봐봐. 하나만, 야, 이거 필기하시고, 야, 565번 하나만 더. 야, 565번은 꼭 집에서 열심히 해봐. 여기서 해도 됩니다. 알겠지? 네. 565번. 그럼 565번. 뭐 보이냐? 아니요. 어디요? 565.
보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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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않냐? 보인다. 몇 번? 몇 번 공식? 잠깐 볼까? 3번 공식. 3번. 뭐야? 네. 3번 공식이야? 1 플러스 P 제곱이야. 어, 탄 제곱 세탄. C컨트 제곱 세탄. 저기 C컨트 제곱 1 있고 이게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1 있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얘를? 이항해요. 이항하는 거지. 이항은 어떻게 돼? 그렇게 되냐? 네. 그거잖아. 시컨트에서 탄젠트 빼면 몇이다? 1. 잘 봐. 얘랑 얘를 빼는 거야, 이렇게. 그럼 몇이야? 1. 각도가 똑같으니까 된다. 뭐가 보였지? 얘고야? 네. 빼면 되는데. 또 1. 빼지 마라. 뒤진다, 진짜. 두 개 뺀 게 1이야. 네. 조금 맞죠? 1이 몇 개 있냐 싸움이네. 1 몇 개 있게? 11개. 23까지인가? 24까지 홀수개거든? 24까지 홀수야. 홀수 12개 아니야? 네. 그렇지? 아, 그래서 12개야. 1이 12개 있네. 네. 12. 아니면 1만원 해도 괜찮아. 1만원. 자, 1, 3, 5. 공차수야. 공차면. 어, 2. 자, 2행하고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지? 네. 어, 마이너스 1 받아. 네. 23 나오려면 n 몇 개 돼? 몇 는? 12. 12, 그러니까 한 12개. 어. 여기서? 네, 그래서 12개. 해가지고 12. 어, 이거는 되게 재밌지, 맞지? 이것도 집에서 꼭 해봐. 재밌어. 집에서 해봐요? 어, 재밌어. 이거 존나 재밌어. 집에 컴퓨터인데 그거 재밌을 것 같아. 응? 컴퓨터가 더 재밌어. 컴퓨터도 재밌긴 한데. 근데 컴퓨터 한다고 대학 보내주는 건 아니잖아. 아, 자 지금부터 열심히 해보세요. 어, 당연하지. 561번부터 아, 다 풀어. 564번까지. 561번 아까 그거 처음부터 써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야? 너 그거 안 하고서 어떻게 연습하려고 그래. 당연한 거니까 열심히 하세요. 엄청 오래 걸린다. 당연히 오래 걸리지. 자 나는 7번 한번 깔끔하게 세팅 하겠습니다. 561, 564까지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얘를 또 바꿀 수 있지 않나요? 콘텐츠 제목을 10분의 S 그렇게 바꿔야 돼요? 어, 15분 지금 이 상태에서 각이 잘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나아서 됐어. 응. 이거 통보하는 거 같죠? 맞아요. 응. 이거 아이디어. 응? 이것만 넘기고 어 그럼
그 코사이 섹터 제곱 마이너스 1 C제곱 마이너스 1 1만에서 사인 제곱 아니야? 얘만 얘 넘기면 1만에서 사인 제곱 얘만 그래. 남잖아 코사인 제곱 아아 얘는 코사인이고 코사인 제곱이고 걔 사인 사인 제곱 얘도 그 10은 S 아니 아 이제 뭐 이거 그렇지 10까지 이거 하나 더? 그 어? 잠깐만요 이게 1 아니에요? 곱하기 아 또 아닌데 얘랑 이런 거 없어 B가 처음에 아, 얘가 역수로 변한 거야. 응? 얘가 변해가지고 1 대 4. 뭐가? 아니, 그런데가 코사인의 역수가 시퀀트야. 알겠어? 네. 코사인의 역수가 시퀀트야. 그러면 역수 관계에 있는 두 놈을 가면 1이 왜냐면 이 양하면 1 양을 가 그러면은 시퀀트니까 곱하기 코사인 이거 둘이 곱한 게 1이야 곱한 게 1이야 어? 이거 두 개도 역수네 어 맞아 얘는 그래서 1이라는 거야 아 됐다 이제 60일 정도 어때? 이거 얘들 이거 얘 이거잖아 하고 워킹 아키 근데 이번 거 이렇게 안 끝나면 안 되지 얘를 얘 혼자 넘기면 얘랑 얘랑 약간 끝나는 거 어떻게 얘는 그냥 계산을 하는 거 얘랑 얘랑 끝나면 사인 마이너스 얘가 넘기면 따라지지 언제 약분되냐면 다 2를 2수로 바꾸고 있어요 모두 그럼 이때 모두 다 2로 남는 게 가능한데 얘는 1 플러, 마이너스 1로 그 뒤만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공식처럼 돼요 누구냐 그렇지 나이스 아 이게 뭐죠? 10분의 1이 뭐야? 10분의 1 그 SE 시퀀트 시퀀트 임마 시퀀트 속으로 10번 5번 발음해 빨리 속으로 5번 잘했어 오 잘했어 멋있어 훌륭하지 어려운 거 맞아 어려운 거 맞는데 어쩔 수 없어 먹고 살려 그래 해야지 잘하고 있냐? 하고 있어 아직도 4분 하고 있네 뒤지가 아니고 진짜 개멍청하네
몇 번? 가요. 아, 그러니까 필기사에서 봐봐 이 새끼야. 너 무슨 자신감으로 필기하겠어? 나도 몰라. 네가 필기하는지 나도 몰라 이제. 그러니까 말했지. 응. 필기 안 하면은 나중에 못 본다니까. 이번 플러스 안 플러스? 이거. 이번 뭔 플러스? 이번 안 플러스? 1번. 1번 5플러스? 합창문이 썼어 안 썼어? 썼어요. 응, 플러. 플러스 진짜 썼어. 됐어, 됐어. 한번 먹어봐요. 제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써? 오늘은 일단 S적으로 들어있는 거 이거밖에 없지 않나? 어. 얘는 뭐야? 있어. 그럼 그래, 뭐야? 얘는 뭐야? 3번 보지. 10번 써. 말이 많이 이거 뭐야? 아, 이거 이거. 얘랑 얘랑 봐봐 역수끼리 곱하면 되지. 그래서 얘랑 얘랑 역수 관계 곱하면 1이야. 얘랑 얘랑 곱하면 역수니까 1. 진영아 특이해라. 너 앞으로 풀 특이 안 하는 김에 해봐. 넘어가겠습니다. 열심히 연습해. 저 내일. 그럼 내일 도서관 가고 독서실 가가지고 열심히 연습해. 알겠어? 네, 피곤하고. 이거 연습 안 하면 안 돼. 레슨. 쉬는 시간입니까? 계속해줘. 다음 겁니다. 이거 한 번 더 해야 돼. 자, 봐봐. 598번. 자, 제 3, 4분면의 각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 여기까지 밑줄 치고.
색깔펜. 얘들아, 색깔펜 없냐? 야, 색깔펜으로 빛을 쳐야지. 세상에, 연필로 빛을. 아, 나 진짜 암 걸리겠네. 아오. 야, 안 되겠다. 연필로 줄근 새끼들 다 입 벌리고 있어. 항상 늘 테니까. 색깔이 있어. 볼펜 있어. 볼펜 이제 봐. 볼펜으로. 볼펜. 형이야, 볼펜 있어. 없어. 이제, 그래, 볼펜으로 하란 말이야. 하, 이 새끼 눈치 보. 너 눈치 보고 있는 거 봐, 진짜. 가져오세요. 진영아. 색깔펜이 아니야. 검은색이 색깔펜이야. 자, 갑니다. 사인세타가 마이너스 5분에서 자랑을 했거든? 자, 이걸 읽고, 부호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하게 됐지? 단위원을 그리고, 자, 저 문구를 읽자마자 이렇게 해보는 거야. 몇 4분이면? 3,4분이면. 그럼 거기에 직각선 그냥 그려. 부호 신경 쓰지 말고. 알겠어? 자, 빗변의 길이가, 오,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지? 네. 여기가 몇? 4. 알겠어? 길이만 써, 그냥 길이만. 여기는, 이렇게 가져가. 이게 세타가 돼. 알겠어? 네. 끝났어. 그니까 저 그림 보자마자 이렇게 만들줘야 돼. 3, 4분면의 각, 거기 사인이 5분의 4라고 했으니까 그 각에 대해서 5분씩 만들면 돼. 자, 간다. 코사인 세타고 할게. 자, 코사인 세타. 먼저, 길이 먼저 가지고 가는 거야. 빗변분의 뭐지? 밑변. 맞죠? 그럼 5분의 몇? 4분의 4. 5분의 4. 코사인을 3, 4분면에서 9호가? 마이너스. 불불 남아. 그래서 코사인이 이렇게 정하네. 다음, 탄젠트 가자.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지. 네. 밑변분의 높이. 몇 분의 몇? 3분의 4. 3분의 4. 탄젠트의 이 9호는? 플러스. 그렇지. 그렇지. 대입하면 게임 3.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이거야. 이 노란색을 읽고 이 단위원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묻는 문제. 알겠어? 자, 이게 바로 568번에 대한 풀이었어. 자, 이거 되게 깔끔하게 해야 돼. 당연히 쉽지. 왜 쉽지? 됐어. 568번 이렇게 되겠다. 자, 569번 다시 한번 보여줄 테니까 잘 봐. 569번. 자, 세타가 제2사분면의 각이라고 했으니까, 자, 먼저, 단위원. 먼저, 크기만 줄면 그려야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빗변의 길이는? 3. 밑변은? 1. 그렇지. 피터가스 형님, 높이는? 50.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 뺀 다음에 루트 씌워야 돼. 2루트. 2루트야? 네.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 빼가지고 루트 씌우면 나오는 거야, 남자 님이. 네. 피터스님. 네. 자, 이게 세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사인 세타 봅시다. 사인 세타. 빗변분의? 루트 2. 루트 2. 플러? 3분의 1. 루트 2. 보호는? 플러스. 플러스. 탄젠트 세타는? 입변분의 높이지? 네. 플러스. 1분의 루트 2. 부호는? 마이너스. 1호. 쉽지? 네. 이건 쉬워. 없어. 그러니까 결국 그거야. 중요한 거. 밑줄. 이 밑줄. 이거를 단위원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거야. 잘했으면 좋겠다. 하나 더 푸는 건가? 570번까지 갈 테니까 잘 보세요. 자, 570번. 570번. 70번. 자, 세타가 1, 4분면 각이래. 90도라 0도 사이니까. 자, 로그. 뺄셈이죠? 네. 진수끼리 나눌게요. 나누면 이렇게 될게. 자, 로그. 아,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자, 우변 정리해보니까 2분의 1. 아, 사각 로그네. 로그. 괜찮아? 로그 방정식 풀자. 어떻게 할래? 비율.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제 로그가 같으니까 얘랑 얘랑 어떻다? 같다. 시작.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어? 오! T. T,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오. 탄젠트 세타고. 3분의 3. 뭐야? 3분의 1.
하면 2분의 1 정도는 루트 3. 그렇지. 됐어? 네. 자, 그래프 그릴게요. 자, 그래프 그리자고. 어? 1, 4, 5면 맞지? 네. 자, 1분의 13. 네. 이편의 길이? 네. 여기는? 피타고라스 이편은? 몇 대 몇 대면? 1대 2분의 13 대? 아, 루트 3대. 맞지? 네. 1이 바라보는 게 몇 도? 30도. 어, 6분의 8. 2가 바라보는 거 90도. 루트 3이 바라보는 거 3분의 8.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1분의 루트 3. 이게 세타죠? 네.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근데 13분의 1번 어떻게 하나? 맨 앞에 0부터 2분의 8까지. 아. 자, 그리고 자, 한 개 더 해봅시다, 이제. 자, 이제 표 외우자. 표 외우자. 표 외우자. 봐봐. 이제 써야지. 언제 더 써봐. 우리 중3 때 배웠던 그 상수기 표 이제 다 외우자. 봐봐, 이렇게 쓸게. 어, 0. 6분의 파이. 몇 도? 30도. 30도. 4분의 파이. 45도. 3분의 파이. 69. 어, 2분의 파이. 69. 그렇지. 자, 현재입니다. 바로 써야겠다. 바로 쓰자. 맞습니다.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인 0. 아, 지우면 안 되는데. 틀려야 되는데. 했냐, 필기 이거 다? 아니, 아니지. 좋아. 내가 만약에 잘 가. 못 외우겠으면. 못 외우겠으면 직각삼각형 다 만들면 돼. 잘 봐. 각이 0도인 그 직각삼각형은 존재할 수 없거든. 단위모델 보여줄게. 세타가 0이야, 세타가 0. 세타가 0인 직각삼각형 만들면 이렇게 돼. 사인은 R분의 Y거든? 네. 반지름은 1이라고 치고 높이가 몇이야? 1. 높이는? 아유, 왜요? 0이지. 그래서 N0. 그래서 외워야 돼, 사인 0은 0이라. 당연히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데 맨날 이렇게 할 수 없잖아? 다음 6분의 파이가 필요하면은 6분의 파이인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돼. 자, 6분의 파이 지가 생각되게 이렇게 만들게. 자, 그러니까 여기가 30도라는 거야. 맞아? 네. 여기가 1이고, 이게 루트 3이고, 2라는 거. 사인 30도는 2분의 1. 네. 맞아? 그리고 높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못 외우겠어. 그러면 직각삼각형 만들어, 그냥. 그 각도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 만들어가지고 직접 해보면 되는 거야. 4분의 파이 직접 만든다. 1대, 1대 몇? 루트 2. 그럼 사인 45도 몇이야? 루트 2. 맞아? 네, 루트 2. 네, 루트 2. 오케이, 루트 2. 2분의 루트 2라고 해서 상관없어.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간다. 아, 3분의 파이는 또 이렇게. 60도니까. 60도. 여기가 그냥 루트 3이고, 이게 1이고, 사인 60도 되죠? 2분의 루트 3. 어, 2분의 루트 3. 90도 갈게요, 90도. 90도 잘 봐. 이게 삼각형이야. 반지름은 1이고, 높이가 몇이야? 1. 어, 높이도 1이야. 그래서 1분의 1이야. 응, 1승이야. 어,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코사인 0 간다. 코사인은, R분의 X좌표. 자, 직각삼각형 만들었어. 0도 1대. 반지름의 길이 1. X좌표는 몇? 1. 1분의 1은? 1. 코사인 30도. 2분의 1. 맞아? 네.
드리겠지만 다음 4분의 파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굳이 가끔 호산 2루트 2분의 1 다음 3분의 파이 3분의 1 그렇지 내가 진짜 못 여기서 멈춰서 지각이 맞는 거야? 그럼 절대로 헷갈릴 수 없어 호산 2분의 파이 가자 자 2분의 파이 지각 생각해 반지름은 1인데 x가 몇이야? 0 0 알았어 형 오, 할만하지 않아? 네. 어. 이걸 너희가 중학교 3학년 때 외웠던 거야. 당연히 다 까먹지. 나도 다 까먹겠다. 야, 탄젠트 0 가자. 탄젠트 0. 탄젠트는 기울기. 탄젠트 기울기라 그래서 얘 기울기 몇이야? 기울기 1이냐? D지가 기울기 1이는 얘지. 아. 탄젠트 정말. 겸이지, 임마. 0. 네, 그럴 수도 있지, 맞지? 괜찮아. 끝나고 상담하면 되는 거야. 아, 기울기 뭐야? 자, 다음. 6분의 8이. 80분 기울기 93분의 1 예. 아 93분의 1 4분의 파이 1분의 1 다음 3분의 파이 그렇지 이거는 무한 없어 존재하지 않아 왜냐면 얘가 x분의 y거든 근데 x가 0이야 밑변의 길이가 0인 거야 그래서 이건 알 수 없어 아, 기회가 없습니다. 자, 이게 삼각비 표입니다. 이게 특수비. 특수각. 특수각이. 어, 외워요, 요즘 없어. 아니면 지가 생각해 그리던가. 자, 여기까지. 일단 필기를 좀 예쁘게 하세요. 아. 자, 필기하시고. 자, 이거 568, 569, 570번. 자, 이거. 이것도 필기 좀 해주시고. 쉬고 가자. 체력 안배를 좀 해야 되니까. 다 필기하고, 13분까지 쉬고 갑시다. 13분, 지금 1분입니다. 13분까지 휴식. 문제 번호 좀 필기할 거 필기하시고, 필기하시고 우리 진영이. 진영도 이거 알았거든요. 아, 사인은 1분의 y를 놓고 이걸 개념을 대입해서 이걸 구해내는 게 편이 아니에요? 어, 그것도 괜찮지. 어, 맞아. 어, 풀이가 다양한 거야. 이렇게 푸는 사람들도 많아. 아, 어, 편하게 돼. 좀 있냐? 필기하고 알아서 쉬어라, 13분. 네.
문제 풀어봐야겠지. 풀었어요. 어? 시즌에 풀었대요. 안 풀었대요. 먹지 마. 내가 푼 거잖아, 이거. 안 풀었대. 이제 너희가 좀. 아, 너희가 좀 풀어주는구나. 내가 어디까지 풀어줬냐? 70번. 70번까지 풀었어? 네. 71번은 너희가 맛있게 먹고. 자. 뭘로 해줄까? 뭐가 재밌나? 어려운 거. 573번 해주면 되겠다. 아니다. 574번 보여줘. 야, 얘들아, 이것 좀 할게. 일단 이거는 색깔펜으로 박스를 만들거든. 이거 혹시 독해할 줄 알아? 뭔 줄 알아? 독해할 줄 알아, 이거? 이거 무슨 뜻이게? 말해줬으면 떡볶이 따불. 떡따불. 이것도 뭐 중에 나온 거야? 어? 떡따불. 떡따불. 근데 순대 먹어도요? 맞지? 당연하지. 이거는 구워 들어가는 거 같아. 구워 들어가는 거 아니야? 틀렸어. 자, 엄마 조신에 더 먹고 와. 자, 무슨 뜻이냐면 사인 세타도 0보다 작고 코사인 세타도 0보다 작다야. 막 두 개를 루트 안을 합치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지? 이렇게 되면은 둘 다 알맹이가 음수라는 거야. 예시는 힘들고 쓸 테니까 피부하는사람만 적도록 봐봐. 루트 2랑 루트 3을 곱하면 이건 상식적으로 루트 2 곱하기 3인 건 누구나 다 알아. 근데 문제는 언제 문제가 되냐면 루트 안이 음수일 때가 좀 문제가 돼. 이런 건 니들 마음대로 곱하면 안 돼. 루트 알맹이끼리. 언제 나오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나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번 배우고. 자, 이럴 때도 그럼 어떻게 계산해?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 자,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루트 한 다음에 이거 뭐 마이너스 2 곱하기 뭐 마이너스 3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안 돼. 절대값. 아니 절대값도 아니고 이거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해야 돼. 먼저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준 다음에 계산하는 게 원칙이야. 루트 마이너스 1이 뭔지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야호. 야, 뭐 써라있나? 그래. 아이도 나와야지. 아이 나오진 않아. 보여주는 거야. 자, 이렇게 뺀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거야. 아이 두 개 곱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루트 1이랑 루트 3 둘 다 양수니까 이렇게 루트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석 계산은 이건 아, 이렇게 계산할 때는 절대 알맹이끼리 니들 만들고 싶으면 안 돼. 되게 신기한 거 같네? 꼼짝이가? 알맹이가 음수고 알맹이가 음수지? 그랬더니 세상에 둘 다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더라. 결론. 두 개 곱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둘 다 음수라는 거야, 알맹이가? 기억해, 빨리 암기해! 암기! 암기! 5초 줄게. 5. 1. 땡. 나 6. 줄게. 자, 그래서 그걸로 너희들 풀면 돼. 내가 풀면 되겠습니다. 이거 알려줬으니까 토끼 너희들 알아서 하시고. 필기할 때는 좀 필기하시고. 자, 573번 하나만 더 풀고 나머지는 여기 가봐. 573번 가보자. 야, 시퀀트랑 탄젠트랑 아주 그냥 지랄 났다, 맞지? 응, 지랄 났어. 저기 마이너스 5분의 7. 저 식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정리할까? 무슨 생각 드냐? 무슨 생각 드냐? 예쁘게 정리하네. 너무 좋게 생겼어. 어떻게 해야 돼? 약간 안 돼. 안 됩니다. 이런들아. 모두 다 탄젠트를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뭐 하고 싶어? 말하면 떡답을. 늦었어. 자, 봐봐. 탄젠트를 C분의 S로 바꿔주는 거야. 왜? 여기 막 시퀀트도 있고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예쁘게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만만한 거 탄젠트를 C분의 S로 써주기 시작. 그러면 주어진 식이 이렇게 돼. 1-C제곱분의 S제곱이 되는 거야. 그런데 시퀀트는 뭐의 역수야? 지금 외워라. 시퀀트는 누구의 역수야? 코사인의 역수지? 근데 제발 시퀀트 제곱 봤으면 제가 C제곱분의 1이라고 제발이 부탁할 게 좀 써줘, 제발. 괜찮아? 네. 다음. 제가 탄젠트니까 이렇게 쓰자. C분의 2S라고 쓰자. 네. 괜찮냐? 네.
오케이. 자, 이제 뭐? 시급. 뭐 할까? C직업으로. 어, C직업으로. 곱해요. 어, 다 C직업 곱해주세요. 나이스. 왜 C직업 곱하면 안 돼? C제곱.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S제곱. 얘는? 1. 어, 1 플러스. 얘는? 2S. 2C. 괜찮냐? 네. 아,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좀 찾아보자. 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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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마이너스 5분의 7이라고 돼 있구나. 아, 마이너스 5분의 7이라고 돼 있네. 마이너스 5분의 7이라고 돼 있네. 마이너스 5분의 7이라고 돼 있네. 그럼 이것도 좀 이쁘게 정리되지 않냐, 이것도? 네. 어, 이거 어떻게 이쁘게 정리되냐? 아, 근데 그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좀 험난하겠다. 이 시즌. 어, 이거 험난하겠는데? 1-X 제곱. 좀 험난하겠는데? 마음의 준비 좀 하자. 미안. 잘못했어요? 응. 미안해, 얘들아. 쓴 사람 없지? 네. 아, 다행이네. 다행이네. 큰일 났다. 좀 어려운 문제네? 이렇게 해야겠네? 아이씨, 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쩔 수 없지! 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뭐가 보이냐면은, 아, 이거 좀 충격이다. 어. 괜찮아.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 탄젠트야. 어, 이게 탄젠트야. 근데 이게 탄젠트고, 이것도 탄젠트인 거야. 근데 얘만 탄젠트가 아니야. 근데, 우린 탄젠트랑 시퀀트랑 연관된 식을 알고 있어. 몇 번? 한 번. 그래서 얘를 뭐 바꿔주는 거야. 아, 어떻게 해요? 뭘로 바꿔? 1 플러스 탄젠트.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바꿔준 거. 그렇지, 이렇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바꿔준 거. 괜찮아? 네. 어, 이게 진짜 어렵다. 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얘가 합차공식이야. 합차공식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t에다가 1 플러스 t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 뭐야? 완전 제곱식이지? 엄마. 어, 완전 제곱식이야. 아이고, 그래서 얘를 t 플러스 1에다가 또 t 플러스 1로 해주는 거야.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야. 하나 보니까 약분이 되네, 이렇게. 끝났네, 이제. 얘가 마이너스 5분의 7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뭐 할 거냐면 크로스 크로스. 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5를 여기다 곱하면 마이너스 5 플러스 5t가 되는 거고 얘는 7t 플러스 7 이렇게 된다. 이야, 넘김이 마이너스 7이가 되는 거고 2t가 되는 거고 따라서 t는 마이너스 6이 된다는 슬픈 전설. 근데 밑에다 왜 완전 제곱이야? 어디 어디? 밑에 여기 여기 탄젠트 봐봐. 제곱이잖아. 어, 탄젠트 제곱 플러스 세타 플러스 2탄젠트 세타 플러스 1 플러스 뭐야? 안 보이면 이거 x 취하네. 그럼 x제곱 플러스 아. 2x 플러스 완전 제곱이.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어렵지. 야, 이거 되겠어? 빨간색 되겠어? 빨간색 되겠어? 탄젠트 구하라고 그래가지고 얘를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로 보는 거 할 수 있겠어? 연습 안 하고는 안 풀겠지? 너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자, 이제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잘 풀어봐. 568부터 572까지 풀어봐. 568부터 572까지 풀어봐. 한 문제씩 예쁘게 풀어보세요. 어, 진짜로? 네, 알겠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졸게 내는 거야, 스테아 이게? 네. 이거 주세요, 그냥. 네. 어, 니께 아니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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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구나. 이거 상관없어. 맞아. 아, 이거구나. 이거 아까 진짜 이거. 아, 진짜 이거. 아, 그렇구나. 아, 그럴 수도 있지, 맞지? 어, 그럴 수 있는.